죽은 곡헨의 아버지는 제가 건넨 사진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텅 빈 모녀의 집에 곡헨이 죽기 전 모습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어? 자, 지금 그 사진이 담긴 기사를 보실 텐데요. 오른쪽 창가를 잘 봐주세요. 오! 어머, 있다! 그러네. 어, 이거 그냥 사람인데? 어, 그러니까요. 그냥 아이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또렷해. 남들은 몰라도 아빠는 알 거 아니에요. 그치. 또렷하게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죽은 아이들의 영혼은 늘 같은 자리에서 살인자를 가르키고 있던 게 아닐까요? 진실을 찾겠다던 저는 정작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살인자의 연극에 놀아난 그날의 기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마지막에 그 사진은 정말 반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정확하게 비쳤죠? 오, 진짜. 이거 봐. 그냥 안에 있잖아.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여기서 이제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취재진인데 사실 이 정도면 이 앞에 있는 분들이 보셨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아이들을 이제 죽인 것도 충격적이지만 지가 살인범이면서 살인범도 찾게 해주세요. 막 연극한 연기한 거지. 계속 사람들 막 이렇게 그걸 뿌리면서 그것도 성분실로 다 써서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이제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죠. 아, 그래야지 돈을 받으니까.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무섭긴 하다. 당시에 이 엄마가 살인 사건처럼 이거 모든 걸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냐면요. 딸의 사망 이후에 49제를 지냈거든요. 그 49제 때 30명이 넘는 기자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기자회견까지 뻔뻔하게 했어요. 아... 바로 그때 찍힌 사진을 보셔야 돼요. 어? 아, 뭐 이 사람이야? 이런 배은망덕한? 아, 그 뒤에 저렇게 이제 꾸며놓고 그러면서 이제 쇼를 한 거잖아요. 저 피카츄도 있고 애가 좋아하는... 아유, 정말.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여기서 이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자들 앞에서 범인을 잡아야 된다 했던 거죠. 근데 이 시점이 두 번째 희생자였던 곡헨을 죽이고 난 다음이에요. 와, 진짜 지독하다. 그쵸. 살인을 저질러 놓고 그로 인해 받는 그 관심을 거기서 나름 즐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네.